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래가지고 국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나경원 대표가 모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수처법, 선거 연동형 이거 다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못 올라갈 거다. 그리고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저희가 경고를 했어요.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여태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조은진 대표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 법이 통과 안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필리버스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호흡을 치고 있는 거죠. 이제 니네들하고 대화 안 한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다고 저렇게 넘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가서 그래도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당 당원들 보세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무슨 동력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희만 지금 죽어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혁명군으로서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6.29가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직선제를 관철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태극기 광장에서만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말하는 태극기 광장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안 됩니다. 이제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올라간 의원들 데려다가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광장에서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치 달고 앉아서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청대로 돌아간다 라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이고 그것이 이것 역시도 저희가 그냥 대충해서 저희는 대충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대충해서 얼머무려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차관 지도부가 이 일을 위해서 뭐 24시간도 적다 생각할 거고 강대 이후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뭐 다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비상수단을 한번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서로 쟤 때문에 안 된다, 얘 때문에 안 된다, 뭐 우리는 어쨌든
핑계 좀 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청와대가 됐건 윤석열이 됐건 법무부가 됐건 대법원이 됐건 마치 폭탄 돌리게 하듯이 자기들은 안 그런데 상대방이 앞대서 못한다. 이렇게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리 공화당을 그야말로 맞다 뜨문뜨문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났을 경우에 저희는 방관하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과 직접 탄원서를 내고 우리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위대한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기자회견도 하고 저희가 팟캐스트하고 여러가지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성토해 주시고 또 촉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